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여기에는 떡떡떡 화국컴은 제 홈페이지의 주소입니다.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방문하시면은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모든 걸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Going to the Pharmacy, 약국 가기죠? 약국 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처방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죠.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받고 제조한다고 그러죠. 약을 제조를 해서 받고 그 다음에 그 약을 어떻게 먹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사와 상의하는 그런 과정의 영어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파머시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기본 용어들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pH는 F 발음입니다. F 발음. 그래서 pharmacy고요. pharmacy. 예를 들어서 philosophy랄지, physics랄지 전부 다 pH로 시작하죠. 그것은 F로, pH를 F로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physics, philosophy, pharmacy 다 그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pharmacy를 그냥 미국에서는 보통 drugstore, pharmacy라고도 하고 drugstore, 파마시스트, 이제 그 약사를, 또는, 영국에서는 케미스트라고 합니다. 케미스트. 케미스트는 화학자죠. 왜냐면 그 약이 화학과 많이 관련이 있어서 그 케미스트를, 이런, 약사를 갖다가 케미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파마시스트, 또 그런 상점을 케미스트숍,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래 쭉 권이 있는데요. 우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Dizzy. Dizzy. 어떤 기분이 드는가요? Dizzy 하니까. Dosage. Dosage. Drowsy. Drowsy도 이렇게 읽으면 무슨 기분이 들죠? Drowsy. Exceed. exceed, nauseous, nauseous, nursing. nursing은 nurse, 간호사, 비슷한, 그 관련된 단어겠죠? nursing, ointment, ointment. ointment는 앞에 going to the doctor 할때 공부를 했죠? 연고였죠. 연고, ointment. precaution, caution, pre, 미리, caution, 주의하는 것이죠. 미리 주의하는 거. pregnant, pregnant. prescription, prescription은 going to 앞에서 배웠죠. 처방. 처방전, 처방, 이걸 prescrip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recommended, recommend는 추천하다, 그 말이에요. 추천하다, recommended. 추천받은, 추천한, 뭐또 제한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보아서 그 설명된 것을 이 단어들하고 하루 매치를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한국말도 뭐라고 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Feeling like you have to vomit. 토해야 될것 같은 느낌. 토해야 될, 이거 토하려고 하는 느낌.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nauseous라고 그러죠? nauseous. 구토가 나는. vomit는 구토고, nauseous는 토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토할 것 같은. 야, 어디 속이 안 좋으면은, 속이 메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걸 러셔스라고 합니다. 속이 메식거운 그 다음에 토할 것 같은 속이 안 좋은 뭐 이런 뜻입니다. 러셔스. A kind of medical cream used on skin. 피부에 바르는 의학용 크림.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인트먼트라고 그랬죠? 오인트먼트. 연고라고 그런다. 연고. A kind of medical cream used on skin. 그 다음에 to be more than, more than은 to be more than,
무엇보다 더 많이, 그 말이죠. 무엇보다 더 많이, 그걸 무엇보다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의 정량보다 더 초과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걸 초과해서, 초과한다는 걸 exceed라고 그러죠. exceed, 초과. 초과한다. 정량을 초과한다랄 할지. 그 다음에 스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60km로 달리는데 70km 달리면은 이거 익시던 거죠. 오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a mother giving milk to a baby. 엄마죠? 엄마 giving her milk to her baby. 엄마한테,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주는 거, 젖을 먹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말로는 젖 먹인다 또는 뭐, 수유라고 그러죠. 수유, 한자 말로 수유, 수유. 그것을 영어로는 nursing이라고 합니다. nursing이라는 것은 애들을 간호사나 부모가 애들을 돌보는 것도 nursing이고요. 돌보미. 예. 그러고 엄마가 애기한테 젖을 먹이는 것도 nursing, 수유하는 것도 nursing이라고 합니다. suggested, 제안된. 아까 제안된 거 나왔죠? recommend, 추천된, 제안된, 제안된. 어떤 것을 suggest 한다. 그러면 뭘 recommend 한다는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sleep. sleep은 잠이죠? sleepy, 졸리운, 잠자고 싶은, sleepy. 그것은, 아까, drowsy라고 그랬죠? drowsy, 졸리운, 같은 얘기입니다. sleepy나 drowsy나,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 그 하나가 졸리는 것이죠. 많은 약에 거의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그 부작용이 크지 않고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을 먹는 것이지, 약을 먹으면은 그 필요 없는, 우리가 음식으로 필요 없는 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추가로 먹기 때문에 그 몸에서 그걸 거부를 하죠.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부작용이든지 있는데 그게 약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승인된 것들은 부작용이 있지만은 사람이 견딜 만한 거, 그 다음에 그 약이 아니면은 치료가 어려운 거, 이런 건다 식약청 같은 데서 승인을 하죠. 승인을 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 게 졸리는 겁니다. 졸리는 거. 그 다음에 expecting a baby. 아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아기를 기다리고 지금 아기를 갖다가 좀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모 저 아기 엄마가 임 아니 아기 엄마가 여자가 임신해서 그렇죠. 임신한 걸 pregnant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면은 we expect a baby. 아기를 낳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The amount of medicine to take. 취해야 될, 먹어야 될, 먹어야 될 또는 발라야 될, 먹거나 바르거나 되게 그러죠. 먹거나 바르거나 해야 될그 약의 양, 약의 양. 1회에 먹어야 될그 정량, 그것을 영어로 dosage라고 합니다. dosage. 한번 먹어야 될 양, 정량. 그 다음에 feeling like everything is turning, spinning 느낌. Everything 모든 것이 돌아가고 빙빙거린다. 빙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빙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 거. 예를 들어서 이건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런 병일 수도 있죠. 어떤 병,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자꾸 어지럽고 빙빙빙빙 천정이 돌아가고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귀에 있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귀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을 갖다 dizzy, 우리가 어지럽다고 그러죠? 뱅뱅 돌고 오는 걸 어지럽다고 그럽니다. 어지러운 걸 영어로 dizzy라고 합니다. dizzy.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지만은 그걸 영어로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죠. 여러분 중에 뭐다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들어본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건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것을 익히셔서 이런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할 때, 약을 제조받고 할때 확실히 쓸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부작용으로 이게 dizzy 할수 있다고 그러면 어지러울 수 있다는 것이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Dizzy. 다음에 being careful so something bad doesn't happen. Something bad, 뭐 나쁜 것이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도록 being careful, 조심하는 거. 어떤 나쁜 일이나 나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방한다고 그러죠. 예방, 미리 방지한다, 예방한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지금 감기가 걸릴까 봐서 미리 뭐 꿀물 같은 걸 먹는다거나 또는 어떤 몸을 좀 따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심하는 것이죠. 추운데 가서 함부로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예방하는 것입니다. A doctor's instruction. 의사가 이렇게 instruction, 지시하는 것. About medication, 약물, or treatment. 어떤 약물에 관한 것이나,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의사의 그런 설명이나 지침 같은 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prescription. 앞에서 배웠었죠? 처방이라고 그러죠? 처방. 처방이라는 것은 처방전, 그러면 약을 약사한테 제조하시오. 이렇게 처방 명령하는 그런 처방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갖다 할 때, 이 사람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처방입니다. 처방. 그래서 prescription은 약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가 치료할 때 필요한 그런 지시, 이것도 처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스크립션으로.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izzy, 어지러운 거죠. Dizzy, dosage, 일의 용량, 한번 먹을 거. Drowsy, 졸리는 거고요. 졸리는 거. Exceed, 어떤 양을 초과하는 거. Nauseous, 구역질 나는 거. 속이 거북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 Nursing, 수유. Ointment, 연고, 바르는 연고. Precaution, 예방하는 거. Pregnant, 임신한 거. Prescription, 처방. Recommended, 추천받은. 자, 그럼 이런 어휘들을 사용해서 실제 이런 약사하고 어떤 고객하고 대화를 통해서 처방을 실제 받아가는, 처방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영어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customer, 고객이죠. 처방을 받으러 온 고객, 그러니까 patient입니다. 그 환자가 어디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아오겠죠. 미국에 가니까 어떤 큰 약국에는, 대형 약국에는 그 약국에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상 먹는 그런 약을 갖다가 받으러 의사한테 안 가고 그냥 대형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런 의사가 처방하고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사한테 가야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처방전을 받아갖고 왔을 것입니다. 커스터머가.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갖다 주겠죠. 약사한테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라고 합니다.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Filled는, fill이라는 말은 뭘 채우다 이 말이죠. Prescription을 채우다, 뭔 말이냐면 그 약이니까 약을 제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처방에 따라서 약을 제조받고 싶습니다. Please, 겸손하게 하는 얘기죠.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이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제조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약사가 Have you taken this medicine before? 전에도 이 약 먹어보신 적이 있던가요? 어떤 처방을 받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감기약을 먹어도 옛날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다시 처방해가지고 약을 받아갖고 먹은 적이 있으면 옛날에 먹은 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 그런 병은 처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은 그 약을 먹어본 적이 없겠죠? 없으면 No, I haven't. Yes, I have. Yes, I have. 보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미 다 먹을 때 그 전에
그런 약사가 주의사항이랄지 역량이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간단히 하거나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주게 됐습니다. 해주게 돼 있지만은 그걸 간단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No, I haven't. 아니요,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뭘 얘기합니까? 이건 앞에서도 나왔었죠. Go to doctor. 의사한테 갔을 때도 You have to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앞에서 똑같은 그런 문장이 있었죠. 자, 이 약을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3번, 하나씩, 일주일간 드십시오. 그랬죠. 몇개 먹는지, 예, one pill, two pills, three pills, 그 다음에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once a day in the morning, once a day before bedtime, 이렇게, pill three times a day, Once, twice. 두 번이면 twice죠. Twice a day. For 7 days. For 7 days를 보통 for a week 그러죠. 그 다음에 한 2, 3일이면 for a couple of day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2, 3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왜냐면 prescription은 딱 하니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2 days, 3 days, 4 days 딱 하니 정해집니다. Are there any side effects? Side effects. 부작용이죠. 부작용, 사이드는 옆에고, 효과, 옆에 효과, 옆에 효과라는 건 뭡니까? 그 약을 먹으면 어떤 본 효과가 있겠죠? 배 아플 때 먹으면 배가 낫는 것이고, 머리 아플 때 먹으면 머리가 낫는 것이고, 구역질이 나면 구역질 없어지는 그것이 이펙트, 효과고요. 그런데 그 효과 말고 다른 효과, 그것은 어떤 건뭐 좋은 효과, 예를 들어서 제가 먹는 지금 당뇨약은 상품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당뇨약은 그 부작용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랍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래요. 예, 그래서 아주 기꺼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그것으로부터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비아그라도 사실은 그런데 부작용으로 발견됐죠. 그 약을 먹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걸 비아그라를 개발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은, 사이드 이펙트를 보통 얘기할 때는 다 부작용, 이렇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죠.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부작용은 없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yes, 예, 있습니다. You may feel drowsy. 아마 졸릴 수 있습니다. You may feel drowsy는 어떤 사람은 그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졸릴 겁니다. 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You must feel drowsy라고는 그렇게는 않죠. You may feel drowsy. 좀 어지러울 겁니다. You may feel dizzy. You may feel dizzy. 좀 구역질이나 속이 안 좋을 겁니다. You may be 뭐라 했어요? Nauseous 그랬죠? You may be nauseous.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수 있고요. What about precaution? What about precaution?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한국말로는 그러죠? 주의사항은 없나요? 이것을 갖다가 What about precaution? Any precaution?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냥 Any precaution? Precaution? 이렇게 해도 알아듣죠? 그런데 What about precaution? 하면 주의사항은 없나요? 그러니까 don't인데 don't이라고 그러죠. Don't drive, don't drive라고 한 거예요. Don't drive when you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먹는 동안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예, 이약 먹는 동안에는 운전하지 말라고. 왜냐면 dizzy 어지러울 수도 있고 drowsy 졸릴 수도 있으니까 약 먹을 때 운전하는 건 좋죠. 많은 약이 운전을 않도록 요청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When will the prescription be ready? 자, prescription, 처방이 언제 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조가 언제 약이 다 제조가 되나요? 말이죠? 약이 언제 제조가 되나요? You can pick up at 3 o'clock. 3시에 와서 가져가십시오. Pick up, 가져가는 것이죠. You can pick up at 3 o'clock. 3시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이따 뵙겠습니다. 3시에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영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장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고 몇 개 이제 픽업이랄지 이런 거 뭐 수거적인 표현. 그 다음에 prescription field, field prescription 같은 것은 약을 제조한다는 건 아마 많이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몇 개가 있지만은 좀 평이한 그런 말들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외우기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걸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하십시오. 어쩌면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고 해가지고 아주 익숙해지도록 그 상황이 되면은 바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지 하고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앞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role 역할을 따라서 나눠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커스터머가 되고 한 사람은 파마시스트가 돼가지고 하나는 고객, 하나는 약사가 돼가지고 자기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말은 이제 listening practice가 되겠죠. 내가 말하는 것은 speaking practice가 되고 이제 또 반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listening이 되고 내가 speaking이 되고 다른 사람이 speaking이 되고 내가 listening이 되고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 실제로 그걸 한번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집안 식구든지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갖다가 나눠서 자꾸 이렇게 해봄으로써 이 영어가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커스터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파마시스트 대부죠. 제 커스터머가 지금 프리스크립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사한테. 그러고 이제 약사한테 줍니다.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please. Prescription filled가 발음이 쉽진 않죠?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please. 자, 파마시스트 역할을 해보시죠. Have you taken this medicine before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No, I haven't. Are there any side effects? What about the precautions? When will the prescription be ready? Okay, thank you. See you later. 자, 이제는 반대로 제가 파마시스트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커스터머가 돼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자, 커스터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시작. Have you taken this medicine before? You have to take one pill 3 times a day for 7 days. Yes, you may feel drowsy. Don't drive when you take this medicine. You can pick up at 3 o'clock. Bye. See you later. 예. 이상으로 하나의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다이아로그를 구성해 봤고요. 실제 이 상황에서는 꼭 이대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대로 얘기해도 되고 이것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다르게 얘기할 때 그 약사가 다르게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의미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스피킹 좀 다르게 비슷한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는 그 스피킹을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Speaking practice. 자, 첫 번째 문장은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please.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처방전에 따라서 제조해 주십시오. 그랬죠? 이 처방전에 따라서 제조해 주십시오. Could you please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Fill, 제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This prescription, 이 처방을 나를 위해서 제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아주 뭐 공세이고 점잖은 말이죠. Could you please fill this prescription for me? I need to get a prescription filled. 자, 이 처방전 좀 제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Get a 제조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해 주세요. 이거 제조해 주세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프리스크립션 남겨줍니다. 왜냐면은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캔을 하죠? 쫙 스캔을 해가지고 또는 바코드 같은 걸 바코드를 쫙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에 싹 저장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식약청 같은 데서 전부 다 팔 수 있는 약인지 그런 게 다 검사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원 오고 누가 와서 약을 가져가는지 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요즘은 네트워크 시대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please. Prescription filled가 발음이 쉽지 않으니까 서두르지 말고요.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lled, please. 이렇게. Could you please fill this prescription for me? Could you please fill this prescription for me? I need to get a prescription filled. Yeah. 그러면 의사가 이제 제조해 갖고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뭐 어떤 약국 가서 바로바로 받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큰 약국에 가면은 지금 한 30분 후에 오십시오, 만 시간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슈퍼마켓에 이런 드럭스토어 파마시스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지금 쇼핑하면서 간 길에 처방을 받은 것을 제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 주고 제가 쇼핑하고 와서 돌아가면서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약을 제조하고 줄 때 약사 이렇게 합니다. You have to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이거 하나씩 하루에 세 번 일주일간 드세요. 이렇게. 그게 이제 약 처방 약 봉지에, 처방 약 봉지에 다 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을 갖다가 이런 상자에 들어있는 약을 주면은 그 약 상자에 다 몇 개씩 용법 용량이라고 그러죠. 도세지, 용법 용량 도세지라고 그래서 그게 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방에서 약을 갖다가 제조하면 어떤 봉지에 다 쓰는데 그 봉지에 다 이제 얼마나 하루에 몇 개를 먹는지, 식전에 먹는지, before meal, after meal 식후에 먹는지, with meal 식사하고 같이 하는지, 어떤 약은 식전에 먹어야 되고요. 대개 식전 30분, 어떤 약은 after meal 식사 후에 먹어야 되고요. 어떤 건 식사와 함께 해야 되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ou've got to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You've got to take one tablet. 하나씩 with each meal. 매번 식사할 때마다 하나씩 드십시오. You should take two teaspoons. 이제 물약 같으면은 teaspoon으로 두 개씩 before bedtime. 주무시기 전에 teaspoon으로 두 스푼씩 드십시오. You need to apply the ointment daily. 그 연고를 매일 바르십시오. You need to apply. apply는 거기에 적용한다고 말하죠. 거기에 바른다. apply the ointment daily. 매일 바르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You have to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리듬을 타십시오. 리듬을. You have to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You've got to take one tablet with each meal. You should take 2 teaspoons before bedtime. You need to apply the ointment daily. 3. Are there any side effects?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Will there be any side effect? 그 말이죠.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을까요? Will I feel any side effect?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뭐 세 가지 약간씩 비슷한 말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것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Any side effect 하시면 됩니다. Any side effect? 혹시 부작용?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부작용이 있나요? 혹은 물어봤다고 당연히 짐작 그러죠. Any side effect? 이렇게 물어보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하면 Are there any side effect? Will there be any side effect? Will feel any side effect? 이렇게 문장을 정식으로 다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You may feel drowsy. 아마 좀 어지러우실 겁니다. 또는 어지러우실 수 있습니다. You may feel sleepy. 졸릴 수 있습니다. You may feel sleepy. 뭐 졸리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Dizzy라고 그랬죠. You might feel dizzy. 졸릴 수 있습니다. You may get a headache. 헤드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통, you may get a headache. You could feel a little nauseous. 약간 구토를 하는, 약간 속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좀 구역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You may feel drowsy. You may feel sleepy. You may get a headache. You might feel dizzy. You could feel a little nauseous. Nauseous. Number 5. Don't drive when you take this medicine. Don't drive. When you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하지 마십시오. You shouldn't drink alcohol. 음주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When you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드시는 동안, 이 약을 드실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금주하십시오. Don't take this if you are pregnant or nursing baby. 이제 이런 아기한테 수유하는 엄마랄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산모랄지는 약 먹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유를 통해서 그 어린애한테 그 약 성분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태아 속에 있는 아기한테 그 약 성분이 가면은 지금 이런 성인들한테는 좀 면역이 생겨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애들은 전혀 면역이 없죠.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임산부나 그 다음에 수유하는 엄마들한테는 그 약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약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Don't take this if you are pregnant or nursing a baby. 그런 어떤 여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몇 달이 지났으면 몰라도 임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애기한테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주의를 해주는 겁니다. Don't take this if you are pregnant or nursing a baby. Don't exceed the recommended dose. 용량을 초과, 추천된, 제시된 용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빨리 나가려고 두 알씩 세 알씩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양을 더 늘려서 먹거나 더 자주 먹거나 해가지고는 정말 사이드 이펙트가 커질 수가 있죠. 자, 따라해 봅시다. Don't drive when you take this medicine. 'You shouldn't drink alcohol when you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좀 문장이 길면은 가운데서 어디에서 나눠서 올 것인가를 생각해서 거기서 나눠서 잠깐 쉬어서 하십시오. 'You shouldn't drink alcohol' 했죠? 그 다음에 'When you take this medicine, you shouldn't drink alcohol.' When you take this medicine, 두 문장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you shouldn't drink alcohol when you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잠깐 쉬어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발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Don't take this. Don't take this. If you are pregnant or nursing a baby. Pregnant or nursing a baby. 이렇게요. Don't take this. If you are pregnant or nursing a baby. Don't exceed the recommended dosage. 6. When will the prescription ready? Ready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처방이 언제 준비가 될까요? 언제 그 처방에 따라 제조가 끝날까요? 그 말이죠. 이 처방이 언제 준비가 될까요? When can I pick it up? 언제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같이 그냥 거기 서서 바로 제조한 걸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약 제조하는데 바로 제조를 않고 시간이 좀 걸린다가 나올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프리 언제 준비가 되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시간에 픽업을 해야 됩니다. When will it be filled? 언제 제조가 끝날까요? 그 말이죠. 제조가 될까요? Okay, when will the prescription ready? When can I pick it up? 이것은 지금 prescription이죠. When will it be filled? Number 7. You can pick it up at 3 o'clock. 3시 오십시오. 지금이 2시 같으면 after 1 hour, 1시간에 오십시오 그 말이죠. 그럼 지금 바로 된다면 you can pick it up right now. 지금 바로 픽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줄 테니까 you can pick it up right now. Wait just a moment. Hold on just a moment. It'll be read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나 되겠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처방전에 있는 약이 그 약국에 없거나 하면은 바로 안 됩니다. 그 오후나 다음 날이나 이렇게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제약 회사랄지 또는 약 도매점이랄지는 데서 그 약을 가져다가 또 제조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는 오후에 오라거나 내일 오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can get it later today. 오늘 늦게나 받을 수 있겠는데요. 자, you can pick it up at 3 o'clock. It'll be ready this afternoon. You can get it later today. 네, 이상으로, 그 비슷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약사나 또는 고객이 할수 있는 그런 영어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리스닝 프랙티스를 좀 하겠습니다. 리스닝 프랙티스. 리스닝 프랙티스는 앞에서 한그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연습을 몇번 하셨다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옆에 사람이 읽어주면서 뭔가를 좀 빈칸을 만들어 놓고 읽어주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빈칸을 채워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닝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요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리딩 하고 그다음에 그 필인 할수 있도록 이것도 필입니다. 답을 써 넣는 거. 이것도 필인 어 블랭크. 빈 자리를 갖다 채워 넣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I'd like to have this 블라블라 뭐라고 하는가 field please 그 블라블라 하는데 뭘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여러 번 해봤으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I'd like to have this prescription field 그랬죠. Please. 그러니까 have you taken this before? 그 전에 이것을 드셔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This medicine이죠. 이 약을 전에 들으셔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taken this medicine before? No, I haven't. 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는 처음 아파서 약을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법, 용량이라고 그러죠. 용법, 용량을 dosage라고 합니다. dosage. 어떻게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용법, 용량. 한국말로 그렇게 합니다. You have to take one pill three times a day for 7 days. 하루에 세 번. 하나씩, 매번, 매번 하나씩, 일주일간 드십시오. 이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꾼다고 그랬죠? Take one pill, one teaspoon, 그랬죠? One teaspoon, one tablet, 그 다음에, once a day, twice a day, three times a day, 많을 경우는 four times a day. 아마 그 이상 먹는 약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for 2 days, 3 days 간다는 것들은 대개 2-3일 약을 처방해 주고요. 조금 심각한 건 한 일주일 정도 먹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약은 뭐 평생 먹는 약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랄지 그 다음에 당뇨약 같은 것은 잘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고 반복적으로 먹는 것은 약사가 뭐 설명하고 자실 것도 없죠? 왜냐면 환자가 너무 잘 알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되는 거냐. 그래도 그 약사는 그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Are there any side effects? 부작용은 없나요? Side effects였죠? Side effects. Yes, you may feel 어떨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Feel dizzy라고 그랬습니까? Nauseous? No. Drowsy 그랬죠? Sleepy. You may feel sleepy. Drowsy. What about precaution? What about?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봤어요? Precaution. 뭘 조심해야 되나요? 조심할 사항은 없나요? 그렇게 한국말로 그러죠? 뭐 조심할 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Don't drive when you take. 이것을 복용하는 동안에 뭘?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운전하지 마십시오. When will the prescription be ready? 이 약 제조가 언제까지 될까요? 이 처방전 언제 될까요? 처방전이 된다. 처방전에 따라서 제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처방전 언제 준비가 될까요? You can? At 3 o'clock. 3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와서, 다 제조해놓은 것을 갖다가 pick up 하라고 그랬죠? You can pick it up at 3 o'clock. Okay. Thank you.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하고,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서로 바꾸어서 몇 번이고 이렇게 완전히 입에 착 달라붙을게. 머리에 외우고 입에 달려가지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올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뷰 복습하는 건데요. 이건 listen and answer. 여기에 있는 다이아로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하셨는가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그냥 다 파악을 하셨으면은 또 여러분 리스닝 스킬이 좀 있다고 그러면은 청취 스킬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걸 문장을 보지 마시고 제가 읽으면은 그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지금 하거나 아직 리스닝 스킬이 완벽하지 못하면 우선 한번 보시고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할 때는 그냥 듣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제일 간다는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잘 간다는 것은 단어로 답변하는 거고요.
단어 하나로, 어떤 때는 단어 두세 개나 수거로 답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으로 쓸 때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다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하죠?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세 가지 것들을 갖다가 적정히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읽어가면서 답할 때는 그 문장을 만드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듣고 답할 때는 그냥 문장보다는 단어나 문구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이런 다이얼로그 커뮤니케이션의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입니다. 물론 의사소통이 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전통에 따라서 그 말하는 방식이랄지 표현 방식이랄지 쓰는 용어랄지 하는 걸 잘 선택해야 좀 품위 있는 그런 언어생활을 할 수 있죠. 영어 같으면 영어.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을 좀 떠듬떠듬해도 우리가 잘 알아듣듯이 우리가 영어를 좀 떠듬떠듬해도 그 사람이 잘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만 이왕이면 유창하게 하면은 야, 저 사람 영어 잘하는구나. 유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섯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Why? Why 하면은 왜 하면 because 해야 된다고 그랬죠. Why is the customer talking to the pharmacist? 왜 지금 그 고객이 그 약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왜 얘기를 합니까? Prescription filled. He needed to fill the prescription. He need to get a prescription filled. 그 처방전에 따라서 약을 제조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how often? Does the customer have to take the medication? 그 약물을 how often does the customer 그 고객은 have to take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됩니까? 복용한다고 그러죠. 약물을 얼마나 자주 복용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문장으로 만들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The customer have to take the medication 뭐 three times a day.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 동안? For 7 days.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문장을, 여기 있는 것을 대부분 갖다가 다시, 쓰면 되니까, 문장으로 할 때는. 그러나, 이게 문장에 아닌 구두일 때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Three times a day. 그랬죠? Three times a day. 그 다음에, 얼마나 도시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one pill. How long? How long? 하면은 for 7 days. 이렇게. What side effects does the pharmacist warn of? Warn of는 W-A-R-R이 빠졌습니다. Warn of, warn. W-A-R-N, warn, 경고하다. Warn of입니다. What side effects does the pharmacist warn of? 약사가 경고했죠? 어떤 거?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may drowse라고 그랬죠. 졸릴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Don't drive while you are taking this medicine. When you're taking this medicine, 이 약을 드실 동안에는 복용하실 동안은 운전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No, no. What side effect?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까? Drowse라고 그랬죠. You may be drowsy. 그랬죠. 졸릴 거라고 그랬죠. 졸릴 거라. 그러니까 what activity is the customer not supposed to do? 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While on this medication,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죠? Driving 하면 되죠. Driving 하지 말아야 됩니다. He should not drive. He should not drive. 뭐 while he take this medication 이 약을 복용할 동안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더니 the customer not supposed to do supposed to drive a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다 써가지고 when will the prescription be ready? 언제 제조가 다 된다고 그랬습니까? At 3 o'clock. 3시까지 된다고 그랬죠? 3시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다른 데 없는 그런 메디컬 라벨이죠? 라벨은. 라벨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도.
의사 의료 라벨 그러니까 약병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약병에 붙어 있으면은 그약 이름이랄지 용량이랄지 부작용이랄지 이런 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프리스크립션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면은 그 조제한 약사가 약 봉지에다가 이걸 다 붙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사가 주는 약병이나 약 상자에 이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프리스크립션에 의해서 처방했을 때그 약사가 주는 그 라벨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 어떻게 생겼나? 맨해튼 파마시. 맨해튼 파마시는 그 약을 조제라고 그러죠. 제조가 아니고. 약을 조제해준 그 약국의 이름이고요. 맨해튼 약국입니다. 그리고 그 약국에 주소가 나와 있죠? 555 First Avenue. 뉴욕주 뉴욕시. 1번가 558번지에 맨해튼 파마시에서 이걸 조제한 거고요. 그집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X는 프리스크립션을 줄여서 RX라고 그러는데 RX, prescription. 1, 2, 3, 4, 5, 6. 이 처방을 하면 처방 그 번호가 있겠죠? 처방 번호를 갖다 1, 2, 3, 4, 5, 3, 4, 7, 2, 2. 그러니까 1, 2, 3, 4, 5 그냥 편의상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 번호. 그 다음에 Dr. Evan Black. 이건 처방을 해준 사람. 이건 처방을 해준 사람은, 제조해준, 작조, 조제해준 사람. 약을 갖다가 조제해준 사람이 거기 의사가 있어서 처방전 주고 조제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약사도 박사일 수도 있습니다. 닥터 이븐 블랙. 그리고 엘리노 존스라는 것은 이 약을 먹을 환자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엘리노 존스. 그러고는 이제 용법 용량이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Take a capsule. 한 캡슐씩 드십시오. 3x. x는 time, times. How often?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하는 걸 3x. 세 번을 갖다가 세번 이렇게 길게 안 쓰고 3x 쓰면 세번 말입니다. 세번 per day. 하루에 세번 with the food.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같이 먹으라는 얘기죠. Do not take on empty stomach. Empty stomach. 빈 위. 그러니까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한국어로 그러죠?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Do not take an empty stomach. May cause drowsiness or upset stomach. May cause 이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Drowsiness는 졸림. And upset stomach 위를 갖다가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졸리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목시실린은 이거 항생제 이름입니다. 500mg 항생제 500mg짜리 한 캡슐에 500mg 들었다는 얘기죠. 500mg 캡슐. QTY는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양 또는 수량 15개. 15캡슐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use before 2022. 연도는 그렇게 두 자리씩 나눠서 읽죠. 2022는 2022년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September 5th. 9월 5일. 그래서 약마다 그 약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먹어야지 그 후에 먹으면 약이 효과를 보장을 못하는 그 유효기간, 그걸 갖다 use before, 얼마 전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DC라는 건 National Drug Code, 국가, 이제 국가마다 한국 식약청, 미국은 미국 식약청, Drug and Food, 미국의 그 약과 식품을 안전성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죠. NDC의 그 약품 코드가 있습니다. 각 약품마다 일단 약품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려고 그러면 그런 식약청에 가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약금의 코드,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번호를 받아서,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됐건, 이건 이제 미국식인데, 이렇게 됐건, 어떻게 됐건 하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는 무슨 종류의 약, 뭐 이렇게 종류별로, 예, 이런 번호가 쭉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번호만 보면은 어떤 약인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field, 제조 일자가 써져 있는데 그게 2019년 10월 24일 이렇게 제조 일자를 써놨습니다. 자, who is the patient? 누가 환자였죠? 엘레노 존스가 환자였죠? Doctor, prescription을 준 doctor, 또는 제조원 doctor, 조제원 doctor, and Dr. Evan Black이었죠? What type of medication was prescribed? 어떤 약물이 처방이 됐습니까? 보니까 어떤 약물인지 알 수 있죠? 왜? 아목시실린이었으니까. 아목시실린 500mg. 이건 항생제니까요. Antibiotics. 항생제였죠? How often must the patient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나요? 얼마? 3x 그랬죠? 3 times per day. 하루에 3번 먹어야 됩니다. 그랬죠? 하루에 3번 먹어야 됩니다. What side effects occur?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 말이죠. 있나요? 그럼 여기 may cause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drowsiness, 졸림과 and obsessed mark,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Rx는 아까 얘기한 prescription이고 X는 times, per, 3 times per day, 매일 3차례 이렇게. QTY는 quantity, how many, 수량이랄지 양이랄지, 2 spoon, 2 tablet 이렇게 합니다. NDC는 National Drug Code를 NDC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약품과 관련된 그런 처방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처방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레이블이 따라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어떤 약인지, 누가 처방해 줬는지, 유효기간이 언젠지, 얼마나 용법 용량, 얼마나 자주 먹고 몇 개씩 먹어야 되는지, 얼마간 먹어야 되는지, 뭔 주의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 라벨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약국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약국에 안 가면 제일 좋겠죠. 약국이나 병원을 안 가면 제일 좋은 거지만은 살아가면서 약국이나 병원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쨌든 약국을 가야 되는데, 약국 가서 어떻게 영어로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약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예,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냥 영어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실제 약국 가서 이런 처방을 내놓고 약을 설명을 해가면서 받는다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이 단원에 또는 이 주제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셔서 영어권에 가서 혹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시거나 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고 나올 때 아주 유창한 영어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